현재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인들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미주 한인 사회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게 될지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에 들어온 해외 한인사회 관련 정책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투표 개선, 그리고 재외동포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문제는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도 제기됐지만 LA 한인들 또한 복수국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개선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요구사항은 많았습니다.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편과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편 투표하고 인터넷 투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발전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빨리 우리 투표까지 인터넷과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한인 1.5세와 2세들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인재들을 한국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재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 LA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미 사이에 수출과 수입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을 LA로 진출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주 동포 사회의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 경제론을 지금 한미 FTA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 동포가 사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으로 그 창조 경제론을 이 미주 동포 사회에도 반영이 돼갖고 좀 이렇게 많이 경제가 지금 좀 좋아지도록 좀 힘쓰는데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한인들은 오늘 열린 동포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실질적 방안과 좋은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